미국 수학 클리어맷으로 우리나라 수학 과정을 영역별로 배울 수 있습니다. 기하학 편입니다. Are you ready? Let's go. Let's connect the stars to make a square. 밤하늘의 별을 직접 이으며 2차원 도형을 그려봅니다. Let's connect the stars to make... 도형 이름에 따라 그리는 과정에서 도형의 영어 표현을 배우고 도형의 속성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Let's feed each dinosaur the correct fruit. 각 도형의 이름과 속성에 따라 2차원 도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Let's feed each dinosaur the correct fruit. 도형의 변의 개수와 도형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구별하여 도형의 특성을 아이 스스로 깨우쳐 갈 수 있습니다. Build a landmark using the rock shapes. 패턴 블럭을 사용하여 7교 퍼즐을 완성합니다. 수학 교구를 게임 속에서 직접 움직이고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도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라게 됩니다. 교구 활동이 더 이상 번거롭지 않고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즐거운 활동이 됩니다. Using the shapes and colors available, can you recreate the image to the left of the canvas? 모양과 색상을 결합하여 새로운 평면 도형을 캔버스에 만들어 봅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해당 그림을 기억하고 도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두뇌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Let's add the right fraction of toppings to the pizza. 기하학에서 배운 도형으로 분수 개념을 함께 배워나갑니다. 어려운 분수의 영어 표현을 게임을 통해 배워나가고 분수의 시각적인 요소를 도형과 함께 익혀나가 분수를 즐겁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학 과정과 비교하여 클리어맷의 기하학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미국 수학 클리어맷으로 탄탄한 수학 실력을 길러보세요. 감사합니다.